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에도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폭염 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숨막히는 날씨 속에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지역은 오늘까지 2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6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되고요. 요즘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동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는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